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SK가 시작했고 최대 가해자도 SK다.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SK 당시 유공 90%가 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원료를 공급했고 1, 2차 정부 조사 피해자의 92%가 사망 142명 SK 케미칼의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최대 원인 제공 살인기업 SK케미칼의 최청원 대표이사 등 14명 전 현직 임원들을 구속 처벌해 주세요.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세계 최초로 SK케미칼이 개발했고 SK케미칼은 가습기 내 물때 방지 효력이 있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2011년 정부는 원인 미상의 폐 손상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혔다.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거쳐 피해 조사를 한 결과 530명이 피해자로 확인되었고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1994년 처음 개발 당시 흡입 독성 실험과 위해성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 제품은 판매되지 못할 것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에 가습기 살균제는 20여 종을 늘어났고 연간 60만 명이 팔리는 생활 필수품의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판매가 확대되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PHMG, CMIT, MIT, PGH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후 공정위원회가 허위과정 표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벌한 자료에 따르면 옥시레킷패키저 홈플러스 PB, 롯데마트 PB 제품의 살균제 물질은 SK케미칼이 개발한 스카이바이오 1125이고 구성 원료는 PHMG가 구성 주성분이다. 애경 이마트 PB, GS마트 PB, 다이소 PB의 살균제 물질은 SK케미칼이 개발한 스카이바이오 PG이고 구성 원료는 방부제인 CMIT, MIT가 주성분이다. 세퓨 아토오가닉이 판매한 살균제 물질은 PGH로 유럽에서 원료를 수입했다. 유럽에서 수입한 원료를 제외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92%가 SK케미칼이 개발하고 공급한 화학물질 살균제를 사용한 제품들이었다. PGH를 원료로 사용한 일본 제품을 제외하면 국내 가습기 살균제 대부분의 원료인 PHMG, CMIT, MIT를 SK케미칼이 공급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가장 큰 책임자인 것이다. 1, 2차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530명의 피해자들이 상당수가 2개 이상의 제품을 복수로 사용했다. 따라서 개별 제품별 사용 피해자로 구분하면 14개 제품에 770명의 제품별 사용자가 나온다. 이 중 SK케미칼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별 피해자를 보옥시 제품 401명, 사망 100명, 애경 제품 128명, 사망 27명, 롯데 PB 61명, 사망 22명, 홈플러스 PB 55명, 사망 15명, 이마트 PB 39명, 사망 10명, 코스트코 PB 12명, 사망 1명, GS PB 56명, 사망 1명, 다이소 PB 5명, 사망 1명 등이다. 모두 합하면 709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77명이다. 제품별 피해자의 92%가 SK케미칼이 만든 원료로 만든 제품 사용자들인 것이다. 1, 2차의 피해자 530명, 사망 140명이 92%는 488명, 사망 140명에 해당해 이 피해자들이 SK케미칼이 만든 살균제 원료로 피해자인 것이다. SK케미칼의 책임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살균제의 호흡 독성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원료 제품을 궁금했는지 여부다. 먼저 PG, PHMG를 보자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옥시싹사 가습기 당번의 원료인 PHMG의 경우 2003년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에 SK글로벌 호주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분진 형태의 당해 물질의 흡입 위험은 상당하다라고 나와있다.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 SK케미칼 측은 정부와 법원 및 검찰 등의 자신들은
PHMG 유해성에 대해 공지하여 살균제 시장에 제품을 내놨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SK케미칼이 만들고 공급한 PHMG 상당량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판매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고, 그렇다면 위험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계속 살균제를 팔아왔다는 이야기가 되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물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2003년 호주 평가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진 후인 2012년에 PHMG를 유해 유독 물질로 지정했다. 다음 CMIT, MIT를 보자.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애견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회사이다. 이마트가 판매한 이마트 PB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사는 애견인데 이 제품의 주성분은 SK케미칼, CMIT, MIT다. CMIT, MIT는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독속평가를 했는데 한국 환경부는 역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진 후인 2012년이 이 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단초는 1994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살균 제품에서 비롯됐으며, 나아가 이미 인체에 흡입이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가습기 살균제 시장의 90% 이상 원료를 공급했다. SK케미칼의 전 현직 임원을 고발하는 이유는 1994년 2011년까지 한국이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공급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K케미칼은 자사의 가치를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라는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모른 척 했으며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는커녕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1999년 2016년까지 재직한 현 임직 임원 14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한다. 2016년 3월 9일 환경보건 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SK가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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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가해자도 SK다. SK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일으킨 SK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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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일으킨 SK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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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는 살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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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 SK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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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단하라.